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저쪽 하늘에서도 저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은 생후 1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노력 대비 좀 더 수월하면서도 강력하게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애착이 절대 변하지 않거나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다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좋은 애착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눈맞춤과 스킨십입니다. 아이의 요구에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또한 아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눈맞춤입니다. 또한 눈맞춤만큼 강력한 다른 방법은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스킨십이고요. 아이들은 피부로 전해오는 감촉을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마사지나 쓰다듬기, 안아주기 같은 스킨십이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고 싶다면 하루 일정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이와 마주보고 놀이를 하고 아이 눈을 자주 봐야 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10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아이의 머리나 등을 살짝 쓰다듬어 주거나 놀이 중에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특히 아이가 자랄수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예전만큼 스킨십을 자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맞춤과 스킨십 꾸준히 챙겨야 해요. 두 번째는 반응해 주기입니다. 반응해 주기는 아이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무조건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돌 이전의 신생아 때처럼 항상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순 없지만 적어도 아이가 이야기할 때 듣고 있다는 표현을 성실하게 해주고 이따금 질문도 하면서 아이에게 성심껏 반응해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한 아이가 부를 때 잠깐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집안일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항상 아이에게 머물러 줄 여유가 없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의 잠깐만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들은 부모와 이야기하는 것을 점차 포기해버립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와 행동에 대해 부모로부터 반응을 받을 때 부모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신뢰감을 형성하게 돼요. 따라서 매번은 어려워도 가끔씩은 아이가 부를 때 고개를 돌려 바라봐주고 또 반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오락가락하지 않기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육아 태도, 즉 부모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육아 방식이 오락가락하거나 혹은 예고 없이 아이에게 버럭하는 불안정한 부모의 육아가 아이로 하여금 불안정적인, 특히 저항적인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어요. 이것은 항상 아이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위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모 스스로 느끼기에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고 많은 감정들이 내면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몰래 사라지지 않기. 부모가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때 아이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울며 붙잡는 아이를 뒤로 한 채 문을 닫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부모와 헤어질 때 불안함을 많이 느낀다면 아이 몰래 사라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꾸 부모가 몰래 빠져나가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또다시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에 불안이 더 증폭될 수 있고 그럴수록 더 부모와의 분리에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부담되더라도 아이에게 부모가 잠깐 외출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이따가 돌아와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또다시 만날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와의 헤어짐은 슬프고 괴롭지만 다시 재회할 것이고 반드시 약속은 지켜진다는 것을 반복 경험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불안을 이기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와 애착은 더욱더 견고해질 거고요. 다섯 번째는 퀄리티 타임입니다. 사실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좋아요. 그러다 보니 일하는 부모들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곤 하죠. 아이가 너무 일찍 기관을 다니며 부모와 분리된 것, 부모가 직장을 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와 꽤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아이가 아닌 다른 곳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휘끗거리거나 딴 생각을 하느라 아이에게 적절하게 반응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큰 마음을 먹고 아이와 놀려고 해도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유도하거나 아이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질문을 더 많이 던지기도 하니까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까 걱정이라면 염려만 하기보다는 하루 5분에서 10분의 상호작용 시간을 꼭 확보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마음껏 이야기하고 부모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간의 양은 많지 않아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뢰가 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부모와 아이 간의 안정적인 애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참 많이 찔리는데 그중에서도 바로 반응해주기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잠깐만이 좀 입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반대예요. 이 옷 입지 말고 이거 빨리 갈아입고 나가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잠깐만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도 아이한테 매번 잠깐만을 안 하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바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 여유가 될 때는 제가 잠깐만 하지 않고 응 하고 이렇게 액션상으로 하고서 이제 딱 가줘요. 근데 그 경험이 몇 번 쌓이잖아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요. 아이가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와 했을 때 응 하고서 오는 일들이 생겨요. 사실 관계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항상 잠깐만 하면요. 아이도요. 잠깐만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도 지연시키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가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주는데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라는 것들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걸 매번 아이한테 항상 맞춰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얘기하는 건 정말 가끔씩은 설거지 하다가도 아이가 엄마 좀 와줘 이랬을 때 벗고 하면서 가주는 약간 그런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들어봐라. 네. 그것이 되게 아이로서는 웬일? 약간 그런 신선함? 날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그런 느낌?
이런 걸 줄 수 있는 되게 큰 환기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어쩌다 좋은 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아, 그리고 저는 진짜 너무 미안한 게 저희 아이가 역칼로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작하면 지치지 않고 막 계속 하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아, 너무 이해돼.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막 생각이 나고. 가끔 기쁜 마음으로 해주잖아요. 가끔씩. 어. 그럼 막 되게 약간 의외인데? 이런 느낌을 아이가 또 액션을 해요. 책을 읽고. 그리고 또 리틀 땡 히어로에서 작가님이 놀아주시는 아, 거. 맞아요.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정말 온전히 집중해서 놀아주시는 거 보고 스마트폰 치우고 그냥 완전하게 이렇게 한 20분 놀아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몇 번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노는 시간을 제한을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고 하는데 줄여야 돼요. 혼자 놀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네. 그걸 먼저 개입하면 주는 것도 없이 뺏기만 해.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그 시도들을 먼저 깔고 나서 이게 조금 아이한테 아, 엄마가 뭐 열심히 놀아주네? 이게 좀 쌓였을 때 그냥 엄마가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는 못 놀아주니까 우리는 뭐 저녁에 요 시간에만 요만큼 노는 거야 라면서 제안을 계속 거는 거는 네.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역할로를 좋아하는 건 아마 기질상 아이가 되게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거나 감수성이 높은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많고 남한테 잘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역할놀이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같은 말 같은 거 반복하는 것도 이게 풀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놀이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네. 왜 노인들 보면 자기 될 때까지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아, 똑같은 말. 네, 애들도 이 욕구가 해소되거나 내가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때까지 이 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그냥 빨리 만족시켜주는 게 낫군요. 네. 더 나아요. 아, 나도 모르게 막 혼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 아니, 아니, 저 너무 좋아요. 어잉. 아니, 그리고 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한테 유튜브 딱 세 편만 보자고. 아, 네. 그러니까 진짜 딱 세 개만 보고서는 방송 되게 열심히 보셨나 봐. 저 그거 열심히 봤어요. 한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거든요. 다시 보기로.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저희 아이는 엄마 한 편만 더 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저한테 확인은 하는데 한 편만 더 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제가 허락을 해주거나 뭐 끄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 자유적으로 끄고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저희 아이도 막 처음부터 조금만 보고 막 잘 끄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가끔씩은 나 근데 오늘은 한 개 더 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막 이제 좀 더 크잖아요. 막 사족을 달아요. 자기 얼마나 우울했는지 오늘 자기가 지금 왜 이걸 봐야 하는지 이유를 대는 막 그런 걸 얘기해요. 앞에 거 본 건 엄마 너무 짧은 거였어. 뭐 이런다라든가. 근데 그럴 때 이제 허용해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 세팅은 끊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해야 돼요.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세 개만 보고 끊 자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근데 이제 세 개 보는 동안 엄마가 뭔가 딴 걸 하거나 막 집안일을 해치우거나 그러면서 이 세 개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왜 있잖아요. 암묵적 허용 상태. 뭔지 알 것 내가 같아요. 이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보게 하는 거. 하나 더 넘어간 거 알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 얘가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러면은 보통 그렇죠. 너 지금 몇 개 보고 있니? 엄마 세 개 보고 끊었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연습이 안 돼요. 왜냐면 끊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게 얼마나 재밌어요. 맞아, 맞아. 사실 저도 잘 못 끊어요, 어떨 때는. 근데 힘든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 개를 보고 끊어지는 경험.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걸 연습시킬 때 끊고 나서 놀이 시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극을 바로 붙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상 갔다 와서 제가 막 치우고 이럴 때 보고 제가 거의 다 볼 때쯤 앉아 있다가 다 봤네 라고 한 다음에 놀까? 놀까? 근데 아이한테 가끔 먼저 엄마랑 놀래? 라고 얘기해주면 진짜 좋아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놀고 노는 시간을 어쨌든 계속 끊고 하면 이게 한 세트처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 패턴이 만들어지면요. 그냥 3개 이상 봐야 할 이유가
세포상으로 잘 안 생겨요. 그 정도 보면 되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습관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네. 있군요. 근데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붙어 앉아 있어줘야 돼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습 습관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고 엄마 불러 하면 초반엔 아이들은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냥 앉아 있어주는 시간 같은 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제 아이가 6살 때 일이었어요. 혼자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로봇 팔이 빠지자 갑자기 엄마 나빠, 엄마 미워 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랬구나, 우리 같이 고쳐보자 라고 아이를 달랬죠. 그러나 아이는 엄마 때문이야, 엄마 싫어 라며 짜증을 심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가 망가뜨리고 왜 엄마 탓을 해? 라고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같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죠. 힘들지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아이가 제 탓을 하자 그만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만 거예요. 저와 우리 아이에게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이들은 왜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안다고 해도 매번 넓은 마음으로 아이를 끌어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는 있을 거예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만만한 부모 탓을 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에 대해 모든 아이들이 거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했어요. 아이는 왜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어른인 부모는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좋지만 때론 답답하고 짜증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라고 인간미가 없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철두철미하게 일은 잘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대상에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이를 종합해 좀 까칠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이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기에 그러한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른들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마음에 담을 수 없어요. 신나고 즐겁게 놀고 있던 중 로봇팔이 빠져버리면 속상한 마음과 분노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 감정을 다른 곳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밖으로 버려야 내 마음속의 좋은 것들이 위협받지 않고 지켜질 테니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 위험하고 나쁜 것을 가장 빠르게 던져버릴 수 있는 대상, 이것을 나 대신 처리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대상이 바로 나를 보살펴주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 싫은 마음, 짜증내는 마음을 엄마나 아빠에게 보내면 나는 안전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배설해버립니다. 이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 나빠. 아빠하고 안 놀아. 아빠 미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싫다고 이걸 엄마에게 넘겨? 아이의 감정 표현이 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무례함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또한 이 행동은 진짜로 엄마나 아빠가 밉거나 싫어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이 나쁜 감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걸음망과 같은 부모에게 감정을 맡기려는 의도인 거죠. 우리는 사실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담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되게 좋으면서도 미운. 미우면서도 좋은. 다양한 감정을 같이 대상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데 아이들은 되게 단순해서 이렇게 내가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되게 좋은 상태였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나쁜 일이 발생했죠. 나쁜 감정이 확 생기면 내가 내 마음의 얘를 갑자기 잘 섞어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줘야 뭘 조절을 하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하기 가장 좋은 쓰레기통이 눈앞에 있네. 그것도 제일 만만한 대상이니까 엄마죠. 네. 엄마 미워.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는 완전 벙찌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네가 떨어뜨린 거잖아. 왜 어디서 엄마 탓을 하니? 맞아 맞아. 그러면서 엄마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얘가 이렇게 계속 남 탓을 하면 어떡하지? 성격이 이상한가?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고 그냥 아주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심지어 내 돈 써서 그거 떨어뜨렸다고 나한테 엄마 나쁘고 이건 다 엄마 때문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걸 안다고 해서 이게 기분이 뭐 그래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아이한테 그걸 너무 세게 내던지지 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윽박을 지른다라든가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니? 막 이제 한다라든가 아이가 준 감정을 아이한테 다시 죄책감을 내던지지 말라는 거죠. 우선은 그냥 그 순간에 조금 기분 나빠도 그걸 한번 돌려서 저도 지금 약간 흥분 상태죠. 약간 돌려가지고 아이한테 엄마 탓하고 싶을 정도 네가 기분이 나쁜 거지. 그냥 사실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하게 돌려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엄마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래 속상한 거 알아. 요 정도 넘어가 주고 요게 몇 번 쌓이고 나서는 조금 더 개입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은 아는데 무조건 엄마 탓이라고 하니까 엄마도 너무 속상해. 라고 오히려 이 상황을요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장면으로 돌리는 거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 행동이 아주 비정상적이거나 되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시기를 거치면서 누구나 한두 번 이상은 다 하는 어떠한 시즌 이상은 다 하게 되는 아주 정상 발달 중에 하나이니 기분이 나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한 어떤 내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막 질문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개인 상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아이가 가끔 엄마 얼굴을 때리거나 이럴 때 엄마 아파 때리지 마 이러면 더 웃으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그 나이 때 애들은. 심지어 웃으면서 때리는데 되게 아파요. 그래서 가끔은 욱하고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한 번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몇 개월이죠? 지금은 5살이고 개월수는 모르겠고 옛날에? 좀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그럴만하죠. 거기다 막 안경까지 쓰는 사람은 진짜 화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행동인데 그 공격적인 행동이 진짜 공격적인 의도가 있는 행동도 있지만 그 어린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무례함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무례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종종 하게 돼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진짜 뭔가 엄마 미우니까 때리겠어 이런 의도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뭔가 친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말도 안 되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무안해서 그냥 그렇게 한다라던가 무안해서였던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무안하니까 더 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은 이건 그 발달적인 관점에선 그럴 수도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훈육의 원칙을 생각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나 남한테 직접적인 상해를 주는 행동은 그 행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원칙이에요. 단 이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보통 엄마도 약간 어이가 없으니까 약간 넋나가듯 웃으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건 훈육 같은 장면처럼 만들어서 때리고 있는 아이의 손 같은 걸 이렇게 딱 잡고 아니 아니야 엄마 때리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하고 저음으로 쭉 깔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 상황이 되게 웃기다 보면요 또 남이 맞는 거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웃고 있는 경우 있어요. 맞아요. 이게 내가 탁 맞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지 마. 근데 이건 하지 마. 기호의 차원이 아니고 이 행동은 안 되는 행동이야라고 탁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거마저 귀엽다고 옆에서 껄껄껄껄 웃으실 때 그럼 약간 이중언어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는 이런 상황을 이런 행동으로 무마시켜도 되는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원칙이 필요한데 이 원칙이 전문가가 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건 양육자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러한 상황은 용납하지 않고 훈육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무조건 훈육하기보단 1차적으로 왜 그런지 나는 꼭 찾아보겠다. 이런 자기의 약속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책이 육아에 만능서 하기보다는 왜 그러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 때 네. 접근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길 전 되게 바래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의 나의 행동들과 그리고 읽고 나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도 이제 막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게 많이 와닿는데. 엄마 책 읽어주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첫째인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둘째인데 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아이의 출생 순서를 한계지어 이야기하는 엄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라는 프레임에 아이를 가두지 않고 각각의 아이, 그 자체에 대해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출생 순서로 인한 성격 특징이나 형제자매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첫째니까 참을성이 강할 거야 이런 틀에 맞춰서 양육하게 되면 아이의 연령과 고유한 성격적 특성에서 나오는 차이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 맞이라는 틀에 맞춰 첫째가 늘 씩씩하고 의젓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둘째인 동생은 새로운 것을 보면 마구 달려드는 성향이지만 첫째는 낯선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성향이라면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동생보다 더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또한 아무리 첫째라고 해도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상 이 아이 역시 전조잡기 시기인 경우에는 동생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사고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죠.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5살 첫째와 3살인 둘째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첫째에게 많은 기대를 거는 겁니다. 물론 첫째가 둘째보다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긴 하지만 첫째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러 상황들을 예측하는 능력은 부족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기에는 인지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둘째 얘기는 정말 다루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이 아이 둘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나 갈등 때문에 왔다고 하시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특정 아이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경우도 실제로 되게 많고요. 남편이랑 너무 닮아서 미워요라든가 아니면 나는 안 그랬는데 난 첫째여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서 약간 자기의 결여된 욕구 가 있는데 네. 얘도 나랑 똑같이 첫째인데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나는 엄마 말 정말 잘 들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나 진짜 동생 잘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아이 자체에 대한 이슈가 아닌 나의 감정이나 상처가 막 투여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떤 한 가지가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할 순 없고 다만 그 책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러 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형제나 남매, 자매를 키우는 집에서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아이들은 싸워요. 안 싸우게 하는 방법도 없고 그쵸. 분명히 하나가 아닌 둘 셋을 낳았기 때문에 되게 미안하고 또 걔네가 손해보는 지점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점점 육아가 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분명히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니까 서로 상처도 받고 내가 아이들한테 윽박도 더 많이 지르겠지요. 근데 대신 뭘 준 거냐면 다른 외동이나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없는 사회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 되게 속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생각해보면 원래 아이들이요. 집이 아니어도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싸우고 갈등이 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상황을 직접 보거나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거의 없어요. 외동을 키우는 경우엔 더 그래요.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싸우거나 놀이터에서 싸운 거에 내가 개입을 못한다고요. 근데 집에서는요. 애들끼리 싸우면요. 내가 볼 수 있어요. 아,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쟤는 저렇게 우는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 개입할 수 있는 장면이 자꾸만 매일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있는 애들이 사회적 스킬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자꾸 어쩔 수 없이 전투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가 왜 둘 셋을 나아갔고 이런 관점보다는 아 그래서 얘네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고 나는 내가 아이들이 밖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구나. 되게 좋은 기회다. 라는 관점이 우선 되게 많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막 10살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은요. 거기 나오는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는 다 한 몸꿈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하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구가 최고고 그다음에 조율 안 되고 이건요. 6살이랑 3살 똑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첫째한테 너는 언니인데 너는 누난데 넌 오빠인데 동생이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니? 근데 얘는 뭐 왜? 왜 속상한데? 지금 내가 속상한데? 내가 원하는 거 못해서? 맞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달적으로 아 얘네는 다 똑같아 라는 관점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자신감이 가장 무너질 때는 바로 훈육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이의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훈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잘 고쳐지지 않으면 부모는 혹시 훈육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훈육하는지 물어보면 때리거나 부모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육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훈육에 대한 정보도 많고 육아서도 많으며 전문가들의 조언도 언제든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훈육 방법을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훈육이 잘 되지 않는다면 훈육 방법이 아니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해봐야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뜻하는 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 워라벨이 맞는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가 잘 맞으려면 일에만 에너지가 쏠려도 생활에만 에너지가 쏠려도 안 되는 법이죠. 육아에도 이런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훈육에 있어서 밸런스는 정말 중요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애정, 예스와 통제, 노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실제로 육아를 하면서 이 밸런스를 지키기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아이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의 욕구가 닿는 대로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니까요. 또한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예절, 그리고 학습까지 가르쳐야 할 것도 정말 많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허용보다는 통제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를 더 많이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부모가 자녀의 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해주는 애정의 정도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정도 두 가지 차원의 기준으로 양육 방식을 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양육. 이것은 애정과 통제가 균형을 이룹니다. 두 번째는 독재적인 양육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엄격한 기준이 있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민감한 반응이나 지지는 낮습니다. 세 번째는 허용적인 양육입니다. 자녀에게 관대하며 민감하게 반응해주지만 통제는 거의 없죠. 마지막으로 방임적 양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지와 통제가 둘 다 낮게 나타납니다. 가장 건강한 양육 방식은 자녀를 통제하고 요구하지만 이러한 권위가 자녀에 대한 지지와 민감한 반응 위에 존재하는 것, 즉 애정과 통제가 균형을 잡은 권위 있는 양육입니다. 즉 예스와 노가 균형을 잡은 양육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훈육이 방법이 중요하죠. 어떻게 훈육하느냐, 일관적이어야 되고 단호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원칙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훈육에 대한 정보도 많고 부모 교육도 많고 그래서 다 이론적으로 빠삭하세요. 이론적으로 다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실제 엄마로서 살고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훈육은 방법론적인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육을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네. 그걸 실제로 똑같이 잘 적용했다고 해서 훈육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육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바퀴는 한쪽은 훈육을 실제로 하는 방법이라면 네. 나머지 한쪽의 바퀴는 어떤 거냐면 얘랑 나와의 관계성에 기반하는 그러니까 바퀴 두 개가 같이 잘 움직여줘야 차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훈육 방법이 안 맞나? 라고 해서 또 딴 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는 동안 어딜 놓치냐면 앞바퀴를 놓쳐요. 근데 이 앞바퀴가 뭐냐면은 아이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저도 아이를 양육할 때 저의 훈육 방법은 지금 7년째 동결인데 아이가 뭔가 협력이 좋을 때가 있고요. 요즘 이상하네? 막 미치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훈육 방법을 바꿔볼까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그때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요즘 얘랑 괜찮은가? 를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해 봐요. 아주 실질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바빠서 기본적으로 아이와 하던 시간이 굉장히 줄었다던가 아니면 그 10분 정도 노는 그 방송에서 보신 그런 어떤 루틴이 없어졌다라든가 하원을 직접 받는 횟수가 막 급격히 줄었다든가 아니면 잠깐만은 남발했다라든가 뭔가 그런 요즘 얘와의 관계에서 얘가 나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느끼면 사실 여기를 먼저 보완을 해봐요. 근데 그거 저도 매번 하면서 신기한 게 여기를 보완하면 훈육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와. 아이 입장에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나를 기본적으로, 아빠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그냥 허용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맞춰 주려고 하는데 아 저렇게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안 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입력이 돼야 훈육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 아이가 내가 하는 것마다 어차피 다 안 된다고 할 거잖아. 왜 내가 부를 땐 안 보고 꼭 나타나서 난리야? 어떡해. 약간 사춘기 애들이라는 생각 같지만 아이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엄마는 맨날 날 미워해. 엄마는 다 안 된다고 해. 라는 생각이 한번 입혀지면 사실 엄마는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뭔들 되니? 약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니야가 되게 많아지고 내가 얻는 게 별로 없으면 방어가 세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든지 고집을 부려요. 왜냐면 어차피 다 안 되니까 끝까지 고집 부려서 한 개라도 나는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화가 나니까 훈육이 더 세지고요. 더 세지니까 훈육이 더 잘 안 되고요. 악순환이 막 발생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진짜 거의 막 극악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어머니한테 다음 주 올 때까지 아이랑 하루에 네 번 포옹하고 오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냥 영혼 없이 나도 좋으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안아주시고요. 나갈 때 안아주시고요. 하원하고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요. 자기 전에 안아주세요. 스티커 붙여갖고 오라고. 근데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우와. 완전히 아이가 갑자기 눈에 띄게 착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엄마가 똑같이 그거 하고 하라고 했던 얘가 앉아서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것들이 그런 스킨십, 눈 맞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안 하게 되는 거. 그러네요. 그래서 훈육이 잘 안 될 때는요. 뒷바퀴도 좋지만 앞바퀴 점검을 꼭 해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밸런스예요. 네. 아이한테 예스 하는 거. 와 그리고 노 하는 거가 균형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의 저자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책이 감사하게도 이 책을 낼 때 이 책이 잘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 말 잘 듣습니다 이런 류의 책도 아니고 솔루션을 딱 제시해 주는 네, 게 아니니까 되게 막 공부시키고 머리 아프고 아니 되게 재밌어요.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많이 읽어주시면서 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올려주시는 걸 가끔 보는데 간혹 이제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엄마들끼리 얘기인데 나는 그거 읽어도 이제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육아서 읽어도 그때뿐이더라. 난 그래서 이제 안 읽기로 했어. 어차피 그때 읽을 때만 그러고 아이한테 또 화내고 그런 내가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반응.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니까 이제 슬픈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제목이요.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이에요. 근데 전 습관이란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법이었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너는 이걸 봤으니까 이제 이 법을 알았으니 넌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나쁜 거지. 네가 모질란 거야. 근데 습관이라는 말은요. 습관은 원래 형성이 잘 안 돼요. 맞아, 너무 특히 힘들어요. 좋은 습관은. 그래서 배웠지만 또 다리 떨고 있고요. 아닌 거 알았는데 다리 꼬고 있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습관이에요. 맞아요. 좋은 습관도 막 한 3일 정도 유지하면 막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좋은 육아 습관을 갖는다라는 건 책을 읽는 그 순간에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러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바로 화가 안 나고 쟤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의 습관이 생기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화내기 전에 이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습관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좋은 습관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아서를 읽거나 여러분이 육아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는 것이 그 순간일 뿐일지라도요. 그 순간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고 사실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되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꼭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그로잉맘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오케이.